소소한 플렉스는 삶의 힘이 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소한 플렉스, 어떤 게 소소한 플렉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자신한테 쓸 수 있는 좀 강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돈을 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플렉스라는 게 좀 무리해서 뭔가를 확 지르는 걸 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무언가를 나한테 주는 건 또 이제 우리 옛날에 소확행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소소한 플렉스라고 얘기했어요. 소소한 플렉스. 네.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나? 어떻게 왜냐하면 소소한 플렉스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쓸 수 있는 한 껏 올린 대부분 그냥 플렉스라고 한다면 뭐 차를 샀어 아니면 막 나 집 질렀어 뭐 이런 게 되는데 플렉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조금 더 소소한 플렉스 내가 이 정도는 좀 무리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어 정도 요 정도의 자기한테 선물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기타를 산다거나 요 정도 플렉스 요 정도 그게 사실 플렉스긴 하지 그지 한 이 정도 뭐냐면 자기가 월에 버는 돈의 한 절반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돈이, 플렉스지 큰 엄청 플렉스 네. 그 정도를 하는 거죠 뭐 30%를 정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세 달 정도는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그런 걸 하게 되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세 달 동안 이것 때문에 기분 좋고 한 열 달은 힘들지 그치 삶의 원동력이잖아 돈 갚아야 돼 나 돈 갚아 갚을 거야 자 형님 최근에 했던 소소한 플렉스가 있나요? 빨리 얘기해 네 아이패드 질렀어요 자기가 지금 플렉스 한 게 있었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질렀어요 네 그렇죠 네. 행복하십니까? 아 좋아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앞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방송하니까 네. 좋더라고 아 그게 아니 뭐 삼성을 까자는 건 아닌데 삼성이랑 저는 뭐 핸드폰에 이런 게 전부 다 저걸로 돼 있어요 저기 안드로이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근데, 쓰고 있고. 뭐 근데 패드만 아이패드로 이렇게 딱. 그 했어. 제가 이제 탭을 갤럭시 탭을 샀었어요. 샀었는데 갤럭시 탭은 거의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이 좀 더 발달돼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플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는 이제 해놓고 보니까 그게 더 생산성이 더 높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 쪽으로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라는 핑계로 설득을 했구만. 오케이 좋은 뭐 좋았어 좋은 내러티브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빨리, 여러분들 빨리. 설득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한 버는 돈에 한 3할에서 5할 정도를 투자해서 무리한 플렉스를 하다 보면 앞으로 참 몇 달 동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 하시고요 소소한 플렉스의 오늘은 기쁨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사 지난 시간에 3을 했고 오늘 4를 했는 4를 할 건데 저번에 4를 저희가 한번 했어요 414 CER을 했었는데 요거 원래 4가 앞자리가 4인 건 5번 콜치쿠판이 들어가는데 뒤에 그렇죠. 다시 R이 붙으면은 로즈우드로 나온 특수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제 로즈우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4-R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냥 일반 4 5번 콜 모델보다 지금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도 414 CER이고 오늘 하는 것도 412C-R입니다. 자, 저번에 한 거 한번 볼게요. 9.0, 9.0이 나왔어요. 일단. 이거 좋다고 나왔죠. 네. 그때 명호 씨는 색조 화장보다 내추럴 화장. 대세는 VR 이렇게 드렸어요. 자, V 클래스의 네, 로즈우드에서 VR 이렇게 드렸습니다. 9.0, 9.0.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412CER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가격이 419만 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3mm, 구프레디 뚤레 75mm, 쉐이븐 그랜드 콘서트, 상판에 시테카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고요. V클래스 브레이싱입니다.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피니쉬가 바디가 글로스, 축구판 글로스, 그리고 4개는 사틴 들어가 있네요.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미카르타 새들 장착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31.825mm, 20프렛에 ES2 픽업,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훨씬 더 특색 있고 앞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느낌. 지난 시간에 이제 3일 2를 쳤을 때는 정말 매끄럽게 그냥 촥 이렇게 정리정돈 해놓은 느낌이랑 얘는 거기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음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생과일주스 먹을 때 과일 씹히는 맛이 맞아요. 그런 느낌. 그 어떤 덩어리진 느낌들이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이 맞아요. 되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그 로즈우드의 사운드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단순한 그냥 로즈우드의 기름진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좀 더 이게 되게 색조가 좀 이렇게 팍 강해요. 이렇게 올라온 느낌. 근데 웃긴 게 색조 화장보다 내추럴 화장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썼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거기에 색조 화장을 덧댄 많이, 느낌입니다. 네, 네. 올라갔어요. 올라왔어요 느낌이. 자, 요렇게 4일 C 생각보다 밝은 느낌. 네. 스트로크에서 나왔는데 핑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설레는 사운드네요. 그런 느낌이죠. 소리 좋다요. 좋다. 좋아. 뭐 딴 약간 단단해요. 그 과즙이 이게 약간 튀어나올 것 같은. 네, 맞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종국 반팔 티 입었을 때 터질 것 같은. 뭐 비유를 해도 꼭 그렇게.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앰프도 탕탕 커지네 사운드가. 괜찮아. 엄청 강하다. 진짜 이게, 앞으로 이게 팍팍 치고 나와. 맞아요. 네. 이게 부담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튀는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좀 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화사하네요. 진짜. 화사해요.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핑거가 어때요? 저도 이 알이 살아있는 느낌이 더 잘 전달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좋네. 이게 뭐냐면은 스트로크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스트로크 되게 좋은데 그 이 사운드의 특성의 그 매력이 아르페지오를 칠 때 조금 더 맞아요. 통통 극명하게 드러나는 느낌. 네. 이게 스트로크를 칠 때는 이게 워낙에 막 입체적이고 애들이 그 막 과즙이 막 톡톡 터지는 이런 느낌이라 그 예를 들면은 쌕쌕 같은 거를 마시는데 안 씹고 그냥 막 벌컥벌컥 원샷을 하는 게 스트로크 느낌이라면은 얘는 이거 하고 입에서 오물오물 한번 씹어서 톡톡톡 터뜨려보고 이런 느낌이라 조금 더 그 매력을 느끼기에 좀 적합한 느낌이에요. 이게 아르페지오가 사람 쌕쌕 알겠죠? 쌕쌕 알겠지? 쌕쌕 물으면 안 되는데 쌕쌕 붕붕 쌕쌕 쌕쌕 보면 모르려나? 모를 수도 있겠다. 약간 얘기하면 좀 불안하다. 모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느낌, 이게 완전 하이텐션의 기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지나갔어요. 그 예전에 그 트로피카나 광고 아시죠? 그 주희 씨가 했었던 막 사과 톡톡 약간 좀 뭔 텐션이야? 맞아. 완전 하이텐션. 그런 느낌.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막 이렇게 막 발랄 생기발랄 이런 느낌. 맞아요. 좋습니다. 막 그런 것에 트로피카나 오로나미시 막 이런 것들 사운드가.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4일리 C 기본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의 그 하모닉스 플레이들이 다른 게 있는 게 띵 이런 느낌, 얘는 팅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팅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그 반발력이 엄청나네. 아, 맞아요. 튕겨져 나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렬한 그런 어떤 입체적인 과즙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일리 C R 모델이었고요. 명업시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과즙미가 터지 이게 조금 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스러우면서 톡톡 칠 수 있는 마블리의 티셔츠라고 드리겠습니다. 마블리의 신고요. 마블리. 마블리가 뭔데? 마동석의 티셔츠. 아니 사랑...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팡팡 터지잖아. 아, 팡팡 하지만 자랑스러워. 팡팡 좋아 터지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게 이 사운드를 가장 대변하는 것 같아요. 과즙미 톡톡 이렇게 드릴게요. 점수 419만원. 네, 점수 몇 대 몇? 8.5, 9.0입니다. 자, 저는 약간 이 생기발랄한 점수에 좋았구나. 약간 설득당해서 괜찮네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사일리 CER 모델 지난번에 99 나왔고 이번에 8.59 계속해서 여전히 높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22입니다. 522 이거 그 대구 사람들 이거 구분해서 읽을 수 있죠. 522 맞아요. 그죠? 이응과 쌍이응을 따로 쓰죠. 네, 맞아요. 대구 사람들. 자, 다음 시간에는 522 모델 469만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